자, 9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9번째 한미정상회담의 키워드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문점 관계는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더불어 제3차 한미정상회담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관의 기구였다는 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한미정상회담을 유지하면 아마도 한반도의 유력한 재벌주의자 만들어놓고 바로 세계사적인 네, 박정하 대변인, 벌써 9번째 한미 정상이 벌써 9번이나 만났었군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의 메시지는 역시 3차 북미 회담,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좀 한번 세 번째 좀 만나라라는 것을 지금 중재하기 위해서인데, 벌써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도 9번째. 그리고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미 회담도 3차인데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 뭐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지금 그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벌써 2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 대통령 오늘 뭐 뉴욕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좀 전에 만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낙연 총리가 뉴욕 그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급히 전 대통령이 가셔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국제사회로의 나오는 그 북한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뉴욕 현지에서 아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중인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얘기, 하노이에서 있었던 얘기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그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상 사실은 뉴욕 그 이렇게 이제 유엔 회의 같은 데 가서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길게 진행이 못 돼요. 길게 진행이 못 하는데 전에 오는 거 보면 한 시간 넘게 회담이 있었으니까 극단의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하면 굉장히 뭔가 잘 됐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말고 다른 무언 것들이 또 많이 그 트럼프 스타일로 논의가 됐을 가능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청와대 대변인을 한번 대변인 브리핑을 좀 마저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한반도에 정말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왔고 어쨌든 대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세 번째로 두 정상이 좀 빨리 만나달라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We look at certain actions.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We didn't have an agreement on short-range missiles. And a lot of people in a lot of countries test short-range missiles. There's nothing spectacular about that. But we will be discussing that also.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거냐, 언제 만나냐라고 질문하는 대목도 저희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Clear this up by releasing the whistleblower report, sir.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Will you let the evidence? Not soon. It could happen. Will you let the evidence? Could happen. 또 일어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라고 짤막하게 대답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제 국민들은 기대하는 게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기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과연 달라졌느냐. 많은 국민들은 글쎄요, 북한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북한이 지금 수차례 위반을 해왔고 군사적인 도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북한에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노력을 애석하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몰라준다. 좀 야속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북한과 미국이 또 세 번째 만난다 한들 과연 북한이 달라질까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뭐 최근에 김명길 북한의 수석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리리아식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대해서 아마 경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고 예.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실험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무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핵실험이 없었다. 또 미국과 관련된 중장거리 말하자면 실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핵심은 불가침에 대한 북미 간의 교류와 논의가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SMA 즉 방위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협상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또 한국 대통령도 또한 어떤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 했고 또 그 한미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한국 그 기업들이 많이 말하는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LNG 수입도 하고 했다는 것을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또 어쨌든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조만간 말하자면 비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가침에 대한 리비아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즉 여러 가지 수교 문제라든지 또 아침에 얘기하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인들 인질이라든지 예. 말하자면 그 이번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해 발굴 계속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얘기하는 만큼 조만간 3차 북미 예. 회담이 열려지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불가침이라고 하는 구체적 리디아식 모델은 북한에 대입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 겁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 북한의 대북 제재라든지 북미 수교라든지 또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완화 조치를 통해서 점차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예.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